지금 손흥민이랑 또 뛰어온 건데? 야야 말 조심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이고 다리 다친 손흥민. 지금 손흥민이랑 프란체스코 또 뛰어온 거야. 네, 네. 아이, 결이 다르지. 나는 경영자지. 아, 나 이거 참 당황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맥주를 시키신 분 아니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아. 준혁이 어머니 네. 의뢰 받고 오신 거죠? 네. 아 제가 준혁이 담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네. 그럼 어머님 대신 제가 오늘 아니, 학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맡고 있는 2학년 2반 준혁이 반이에요. 예, 지금 우와. 한식조리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너무 신기하다. 다 롤 모델이 누구예요? 롤 모델. 백성호. 야 모델 잘못 잡았어요. 어 준혁이 어디 있어요? 준혁이 어디 있어? 준혁이 류준혁. 어머니가 너 때문에 우리가 온 거야. 귀한 아들들 맛있는 거 먹이라고. 맛있게 해줄게.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자신 있게 해. 네. 최선을 다할게. 네. 이제 저 파브리 셰프가 잘 네, 잘할게. 나중에 봐요. 열심히 들어요. 이따 봐요. 네. 아니, 홍콩 아저씨인데 좀. 중식 뭐 아이디어 없냐? 근데 좀 뻔한 거 말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야, 아, 차라리 덮밥 위로 갈래?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해야 돼. 중식인데 잘 못 접한 거 있잖아. 네. 루러판이라고 있어. 루가 뭐냐면 루가 양념물이란 뜻이야. 러우는 고기. 양념물하고 루러우판. 루러우판. 소고기 쓰는. 아, 아, 아 맛있어.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점심을 준비한 학생들입니다. 아 그래? 니들 이거 줄 거야? 몇 학년이에요? 3학년입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잘 됐네. 일수 부족한데. 네네. 왜냐면 우리는 다 만들어야 돼서 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 잘 됐다. 자 들어가 안으로 안으로. 얘들아, 네. 너희들 졸업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양파부터 까는 거야. 조리학과 나와서 제일 실망한 게 그건데 처음 시작할 때 양파부터 깐다고. 양파 까. 네, 알겠습니다. 태환아, 너는 양파, 저 양배추 좀 잘게 잘게. 양배추요? 어. 예. 저 친구들 한 애들 데리고 양배추부터 조져. 몇 개요? 친구들아, 네? 우리 양배추를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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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야 돼. 같이 조수자. 양배추. 아예 요리랑 일가견을 쓰신 건 아니지? 나는 뭐 자격증 하나도 없어. 너 이름 뭐야? 우우준서입니다. 아, 너는? 저는 지워졌는데 백주빈이요. 주빈이? 같은 백씨. 오.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워? 같은 네. 백씨라는 거야?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백종원 씨 막 책도 읽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실감도 안 나고. 형님. 네? 여기 학생이요. 어. 정말 우상이 형님이래요. 야, 진짜 우상 잘못 봤어. 그거 아니요. 그 형님이 쓰신 책도 다 봤고. 잘못 본 거예요. 창업을 꿈꿉니다. 어? 창업. 아, 창업이면 내 쪽이 맞는데? 에이, 뭐 할까요? 너 저기다가 저 돼지고기 다 넣고 볶아. 돼지고기 다 넣고 볶으라고요?
지금 니가 힘들면 말해. 아 뭐 20kg 정도는 이제 그냥 하지. 진짜 많다. 아, 네, 너무 많아. 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역시 파브릭이 빨라가지고. 저기 청경채 저기 놔뒀습니다. 어이 탄 것, 어 큰일 났다. 형님. 아이, 큰일 났다. 어? 왜? 형이 이거 탄 거 같은데요? 어? 탄 거 같은데, 아까? 제가 아까 한번 접긴 저거. 봐. 괜찮아. 괜찮아요? 응. 아. 바로 긁어. 다행이다. 아. 밥이랑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다르지.
비계가 진짜 맛있다. 맛있냐? 오, 되게 특이해. 일단 정향, 달가, 오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진짜 야무지다. 일단 밥을 먹어. 일단 오, 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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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박찬 진짜 와 와 오. 레시피를 알고 싶은데. 이게 야무져. 이게 진짜 야무져. 야, 나 이거 집파, 집파고. 맛있냐? 니들이 직접 한 건데 괜찮니?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직접 하는 게 재밌지? 네. 좋은 경험이야. 아, 새로운 미션이에요. 깜짝이야. 나 아직 못 먹겠다. 아니야, 우리 거 아닌 거 같아. 뭐 이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 아니, 백팩 컨대.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저, 아, 점심 때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집 마지막 진짜 맛있어? 네, 맛있어. 다행이네. 뭐가 맛있었어? 미트볼이요. 미트볼? 밥이 너무 맛있어. 밥.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요리가 전문이 아니라 경영이 전문이잖아. 이렇게 경영이 전문인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여러분 무슨 말 해야겠지? 요리하는 분들은 훨씬 많이 알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질문! 저희가 상황이 되니까 메뉴 개발을 하는 게 조금씩 많아졌어요. 그래서 백선 선생님께서는 메뉴 개발을 할 때 조금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앞으로 이 질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보는 게 좋냐, 먹어보는 게 좋냐 하면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어디 식당에 꽂혔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어디 있는 그 식당 가봐야 되겠어. 안 가. 그 식당에 관련된 블로그만 계속 뒤져서 사진 보고 설명을 들어. 블로거도 설명을, 유튜버도 설명 잘하잖아. 내가 유튜버라서 그런 게 아니야. 설명 기가 막히게. 먹었더니 뭐 무슨 맛이 나고 사진도 진짜 잘 찍어. 그럼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맛을 내고 싶은 거고 그 모양을 내고 싶어서 내가 혼자 집에서 만들어 보는 거야. 거기 레시피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훨씬 못해. 블로거가 사진 찍은 것보다 훨씬 안 이쁘고 블로거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안 맛있어. 그럼 결국은 뭐야? 내가 더 잘하는 거야. 아, 그건 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얻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왜 저런 맛 표현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색깔이 나올까? 계속 곱씹어봐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음식 있으면 찾아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버려둬야 돼. 그다음에 거기서 내 거를 뭔가 색깔 넣어서 내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가 비근한 예를 설명드리면 어디 가서 누가 어떤 음식을 되게 맛있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갔어. 근데 야 이거 기가 막힌 이 사람 기가 막힌 데가 먹으면서 이제 있는데 좀 이따 사장이라고 와서 인사하는 거야. 얼마나 웃겼냐면 이 사람이 아 사실은 그 대표님 가게에서 배운 건데 딱 이런 거야. 이 사람도 내 메뉴를 보고 오 좋은데 하고 막 따라하다가 자기가 자기 색깔 또 넣은 거야. 그럼 결국 나도 거기서 배워서 또 내 음식이 되고 서로 배우면 끝이 없는 거야. 난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검색하고 아직도 음식 유튜브 보고 하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노력만 하면 되잖아. 전 세계 루비란 말이야. 인터넷 세상에서. 자, 또.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벌써부터 경쟁자가 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음식 식당이 많은 건 알지?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아직은 적은 거야. 하지만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쟁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방법 아니면 파이를 키워야지. 밥 안 먹던 사람을 먹게 해야 되고,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사실 외식업의 미래는 모든 국민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찾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주머니 부담 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찾아 먹잖아?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간식을 먹게 돼. 규칙적인 식사라면 위장이 계속 켜진. 그게 딱 홍콩 스타일이야. 그럼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축제지.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나를 물어봤지만 외식업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공부도 많이 하러 다니고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되게 좋았던 게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걸었던 외식업의 길을 비슷하게 가야 될 사람들이라 남 같지 않고 외식학교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게 너무 우리나라 외식 문화의 미래가 밝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건 제발 이 음식을 내 생활의 도구, 내 삶의 목표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즐길 거리, 내가 즐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난 쉬는 날도 없어.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같이 가는 거야. 아까도 주방에서 막 일은 하지만 가끔 힘들어. 힘든데도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미리 계산하지 마. 일단 이 일을 좋아하고 즐겨야 돼. 오케이? 예. 그래. 잘들 목표를 잘 이루어서 친구들해. 파이팅!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요리 인생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꿈에 잘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만 하더라도 사실 대학교 가서도 뭘 할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는 걸 좋아해서 돌아다니다가 나는 어떻게 보면 늦가기로 시작한 거예요. 외식업의 길을 들었은 게.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사회 나와서 깨달은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되게 부럽죠. 어린 나이에 방향성 잡고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거에 기특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는 거예요.